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의 건강 동반자, 함께 소중한 우리 함소우의 이정민입니다. 오늘은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과 함께하는 날인데요. 부천성모병원 간담초외과 나건영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부천성모병원의 장기이식센터장으로서 그 어렵다는 간이식 수술을 주도하고 계십니다. 간이식 수술, 어떤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수술인지 오늘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죠. 간이식 수술은 쉽게 말해서 이제 말 그대로 급격하게 간 기능이 나빠진 급성 간부전 환자분과 간경화의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분들이 대상이 되는데요. 또한 최근에는 그런 간암의 치료에 있어서 간이식의 효과가 좋은 걸로 밝혀지면서 점차 간암으로 이식을 받는 환자분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통계학적으로 한 50% 정도의 환자가 간암으로 이식을 받고 있습니다. 이 수술이라 함은 그 결과를 꼭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간이식 수술, 이 대체적으로 결과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외과 의사들의 술기가 좋고 실력이 좋은 것은 아마 언론을 통해서나 다른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더욱더 발전한 분야가 이 간이식 분야고요. 생체이식 분야에 있어서는 독보적으로 앞서가고 있고, 따라서 외국에 있는 유수한 외과 의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간이식을 지금 배우고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센터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센터에서 90% 이상, 또 좋은 성적을 내는 센터에서는 95% 이상의 수술적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 이식 수술처럼 간암 환자는 꼭 이런 수술적 치료법을 해야만 하는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간암은 기본적으로 건강한 간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간암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만성 간질환, B형 간염이라든가 C형 간염 복균자인 분들이고, 또한 자가면역 질환이라든가 알코올성 간염을 만성적으로 앓다가 간경화로 발전이 되고, 그런 간경화된 간에서 간암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간 이식이 이상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암의 치료뿐만 아니라 그런 기본적인 환자가 갖고 있는 간 질환을 함께 치료하기 때문에 간암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치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수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환자라 함은 그런 경우 모두 이식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안타깝게도 간 이식의 대상이 되는 간암 환자분들은 조기 간암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진행성 간암의 경우에 이식을 할 경우 이식을 하고 나서 먹게 되는 면역 억제제의 영향으로 인해서 간이 암이 재발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조기 간암으로 국한돼서 간 이식을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 기준은 대부분의 센터에서 밀란 크라이테리아라고 하는 밀란 기준이라고 하는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암의 개수가 하나일 경우에는 최대 직경이 5cm 미만, 다발성 간암일 경우에는 개수가 3개 이하이면서 최대 직경이 3cm 미만이고, 그 주요 혈관에 침범이 없어야 하는 경우로 국한이 되어 있고요. 이런 기준을 만족할 경우에는 거의 간암이 재발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연구를 통해서 보면 이러한 밀란 기준은 너무 엄격하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각 센터별로 이 기준을 좀 넓혀서 확장된 기준을 갖고 있고, 그 기준에 합당한 경우에 간 이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평소 궁금했던 점이요. 뇌사자 간이식과 또 생체 간이식에 대한 거였는데요. 이 명칭으로는 어떤 것인지 대강 알 수 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또 생소한 개념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뇌사자 간이식의 경우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전체 간을 기증을 하게 되고 그 전체의 간을 환자에게 준다는 수술이고요. 수술적인 측면에서는 생체이식보다는 조금 간단하고 조금 더 쉬운 수술입니다. 물론 어렵긴 하지만, 그래서 생체이식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필수 장기이다 보니까 전간을 줄 수가 없고, 수술을 통해서 간을 절제해서 주로 우측간을 수혜자에게 주게 됩니다. 이 우측간은 대략적으로 한 60에서 70%를 차지하게 되고요. 공여자는 한 30%의 간을 남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술을 통해서 간을 대량 간을 절제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공여자 안전에 대한 이슈가 생기게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센터별로 굉장히 엄격한
그 기증자 선정 기준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면 일단 고령의 환자분은 가급적이면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별로 차이는 있지만 55세 이상 또는 많게는 60세 이상의 경우는 기증에서 이제 배제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간 질환이 없어야 하며 또는 지방간 등이 없어야지만 안전한 간이식을 이룰 수 있고 또 하나는 수술 전 CT 검사라든가 MRI 검사를 통해서 간의 모양이라든가 부피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두 분에게 모두 안전한 수식이 되도록 철저한 검사를 통해서 이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더욱더 생체이식이 활성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증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금기였던 혈액형 부적합 생체 간이식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수님께서 방금 얘기를 해주신 혈액형, 불일치, 부적합 간이식 같은 경우 혈액형이 달라도 생체 간이식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과거 학생 이제 생물 시간에 이제 ABO 혈액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을 텐데요. 수혈을 하는 데 있어서 줄 수 있는 혈액형이 있고 받을 수 있는 혈액형이 있습니다. O형의 경우는 모든 혈액형에게 자기 혈액형을 줄 수가 있지만 O형에게만 혈액형을 받을 수가 있고요. 반대로 AB형의 경우는 모든 혈액형으로부터 피를 받을 수 있지만 AB형에게만 혈액형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 ABO 혈액형에 대한 우리 몸에 있는 항원과 항체 때문인데요. 과거에는 이런 혈액형이 맞지 않는 상태에서 이식을 했을 경우에는 거부반응으로 인해서 이식을 할 수가 없어서 금기였지만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 ABO 혈액형의 항체를 제거하면 안전하게 이식을 할 수 있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수술 날짜에 맞춰서 거부반응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적정한 항체 역할을 만든 후에 이식을 시행하게 됩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 참 한국의 이 간이식 수술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뇌사자 간이식에 대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제가 평소에 아는 바로는 굉장히 기회가 오기가 어렵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이식을 받으려고 하는 대기자보다 뇌사자의 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뇌사자의 기증을 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관리하는 장기이식 관리센터라 하는 코노스라는 곳에서 그 장기를 이제 관리하게 되고요. 응급도에 따라서 이제 장기를 배분하게 되는데 그 응급도라 하면 이제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해서 간 기능과 관련된 황달 수치, 그다음에 응고인자 관련 수치, 그다음에 간 기능이 나빠지면 신장 기능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런 신장 관련 수치를 이용해서 멜드스코어란 점수를 매기게 되고요. 2020년 코노스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기자는 5,700여 명인데 비해서 실제 뇌사자 간이식 건수는 약 390건 정도만 이루어진 걸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뇌사자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간 이식 후의 건강관리에 대해서 교수님께 여쭤볼 텐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수술 후 관리 단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감염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식을 하게 되면 타인의 장기를 기증을 받게 되는데요. 그게 가족이든 남이든 어쨌든 우리 몸에서는 외부 물질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면역력이라는 원래 정상적인 우리 몸의 능력인데요. 이러한 면역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하에서는 어떠한 장기를 이식받다 하더라도 거부반응을 발생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식을 받게 되면 인위적으로 면역력을 낮추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간 이식 후 6개월 정도가 굉장히 감염에 취약한 시기가 됩니다. 음식을 섭취한다든가 있어서 나름식을 피해야 되고 익혀 먹는다든가 또는 손위생이라든가 위생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요. 6개월 정도가 지나게 되면 우리 몸이 장기에 이제 어느 정도 순응을 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면역 억제제의 용량을 감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하게는 한 1년 정도가 지나면 일반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관련해서 부천 성모병원 간 이식팀 타 병원에 비해서 굉장한 실적을 자랑한다고 들었습니다. 단기간 쌓아올린 업적이 상당하다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교수님께서 그 소장을 맡고 계십니다. 네, 이야기 좀 해주시죠. 저희 부천 성모병원 간 이식팀은 2014년 7월에 이제 뇌사자 간 이식을 시작으로 해서 첫 이식을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생체 간 이식을 또 성공적으로 이루었고요. 점차적으로 규모를 키워가면서 현재는 매년 한 14 정도의 간 이식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고요. 재작년의 경우는 이제 혈액형 부적합 간 이식도 성공적으로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60례 정도의 간 이식을 했고요. 아직까지도 암의 진단을 되면 많은 분들이 자기 연고지를 떠나서 지방분들도 서울로 올라오게 되고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을 찾아가서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실제로 수술을 잘 받고 나서 수술 후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사실 저희가 이런 경인 지역에서 부천에서 이렇게 이식을 꾸준히 하는 이유는 환자분들에게 조금 더 편하게 이식을 받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정도 자리에 올라서기까지 물론 이제 수술팀이라든가 많은 노력을 했지만 사실 병원에서도 저희 이식팀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셨고 저희 수술하는 외과팀 외에도 사실 이식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든가 이식 후의 관리를 위해서 다른 과라든가 또는 다른 직종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그분들께 많은 감사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부천 성모병원 간이식팀의 업적도 놀랍고요. 이렇게 환자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참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끝으로 영상을 보고 계신 환자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많은 연구를 통해서 간암의 진단 당시에 진행성 간암이었지만 이식 이외에 다른 색전술이라든가 다른 치료를 통해서 암의 크기를 많이 줄여서 어느 정도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진단 당시에 기준에 맞는 환자와 동일한 간이식 후 성과를 거둔다는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처음에 수술을 못 받고 간이식을 받을 수 없더라도 다른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완치의 기회가 있으니까 상심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셨으면 좋겠고 저희 부천 성모병원 장기이식팀도 그런 환자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교수님께 간 이식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